속 터진 만두 이야기. 이게 속이 터진 만두 있죠? 김밥 배 터진 게 아니고 속 터진 만두 이야기인데, 제목이. 이걸 읽어드리고 제가 내빈 소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60년대 초 겨울 서울 이남산 자락엔 세칸 다닥다닥 학구방 초가집들이 붙어 가난에 몹시 찌든 사람들이 그날그날 목숨을 부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남산 골짜기에 학구방 집 초가집들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냐면, 제가 60년대 초에 이남산 골짜기에 여기 살았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남산 꼭대기에 토골집에다가 학구방집에서 사는데, 제가 미동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머니는 염천교 밑에 중앙시장에서 배추 시래기, 이렇게 배추잎을 주워다가 시래기 말리고, 무청을 주워다가 무 시래기를 말리고, 그러면서 그걸 주워와서 고구마 줄거리로 죽을 쓰거나 배춧잎으로 죽을 써서 저한테 허구한 날 그걸 주신,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그 60년대, 59년, 60년 그 초에 인왕산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이 빈촌 어귀에 길갓집 天마루 앞에 찜솥을 걸어놓고 만두 쪄서 파는 조그만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쪄낸 만두는 솥뚜껑 위에 얹어둡니다. 만두소 만들고 만두피 빚고 손님에게 만두 파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하는 만두가게 주인 이름은 순덕 아지매였습니다. 입동 지나자 날씨가 제법 싸늘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어린 남매가 보따리를 들고 만두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추위에 손 곱은 손을 손뚜껑 위에 녹이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 아지막이 부엌에서 만두소와 피를 장만해 나갔더니 어린 남매는 이미 떠나서 골목길 끝자락을 돌고 있었습니다. 얼핏 귀엽게 솥뚜껑 위에 만두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매가 가는 골목길을 이내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 애들이 만두를 훔쳐 먹은 것 같아 혼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꼬부랑 골목길을 막 쫓아오르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남매였습니다. 흐느낌에 울던 누나가 목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도둑놈 동생을 둔적 없어. 이제부터 누나라고 부르지도 마. 67살 되는 남동생이 울며 말했습니다. 누나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담 옆에 몸을 숨긴 순덕 아줌마가 남매를 달랠까 하다가 더 무안해할 것 같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도 보따리 든 남매가 골목을 내려와 만둣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누나가 동전 한 입을 툇마루에 놓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외상으로 만두 한개 가지고 갔구먼요. 어느 날 저녁 나절 보따리 들고 올라가던 남매가 손을 안 녹이고 지나치길래 순덕 아지매가 남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속 터진 만두는 팔 수가 없으니 우리 셋이서 먹자구나. 누나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맙습니다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래요 하고는 남동생 손을 꼭 끌고 올라가면서 얻어먹는 버릇 들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알았니? 하는 거였습니다. 어린 동생 달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찬 바람에 실려 순덕 아지매 귀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보따리를 또 들고 내려가는 남매에게 물었습니다. 그 보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거니? 누나 되는 여자아이는 땅만 보고 걸으며 할머니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내 말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욱 궁금해진 순덕 아지매는 이리저리 물어보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그 남매의 집 사정을 알아냈습니다. 얼마 전 이곳 인왕산 서촌으로 거의 눈이 어두워 봉사에 가까운 할머니와 어린 남매 세 식구가 이곳으로 이사와 궁핍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바느질 솜씨가 워낙 좋아 종로통 포목점에서 바느질 거리를 맡기면 어린 남매가 타박타박 걸어서 자아문을 지나 종로통까지 바느질 보따리를 들고 배달하러 먼 길을 오간다는 얘기였습니다.
남매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바로 이듬해 어머니도 유복자인 동생 나타가 잘못되어 그만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응달진 인왕산 자락 빈촌에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남동생이 만두 하나 훔친 이후로도 남매는 여전히 만두가게 앞을 오가며 다니지만 소뚜껑에 손을 녹이기는 고사하고 아예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고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 봉임이지? 신봉임 맞지? 어느 날 순덕 아줌마가 가게 앞을 지나간 남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매가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봅니다. 아이고 봉임이 아들 딸을 이렇게 만나다니 천지신명님 고맙습니다. 남매를 꼭교하는 아줌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와 나는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단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희 집은 잘 살아. 인정만은 너희 엄마는 우리 집에 쌀도 퍼담아주고 콩도 한 자루씩 갖다 주었단다. 그날 이후 아침에 남매는 저녁나절 올라갈 때는 꼭 만두가게 들려서 속 터진 만두를 먹고 순덕 아줌마가 싸주는 만두를 들고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순덕 아줌마는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부를 뒤져 남매의 죽은 어머니 이름이 신봉임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 이후로 만두를 빚을 때는 꼭 몇 개는 아예 만두피를 일부러 찢어 놓았습니다. 인왕산 달동 내 만두솥에 속 터진 만두가 익어갈 때는 만두솥은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어느 날 만두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고 중년 신사가 내렸습니다. 신사는 가게 안에 구부리고 만두 빚는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신사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쳐다봅니다. 늙은이 손을 잡는 댁은 누구신지요? 신사는 할머님의 친구 신봉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만두집 노파는 그제서야 옛날 일부러 터진 만두를 만들어 먹이던 그 남매를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명문 미국 대학 유학까지 다녀와 병원 원장이 된 신봉임 씨의 아들 최낙원 원장, 강남제일병원 원장의 실화 스토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오늘 아침도 벅찬 감동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나의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품격 있는 가치관, 그리고 만두가게 주인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하는 고상한 품격에 고개 숙여줍니다. 화려한 학력과 경력이 과연 이들의 삶의 비교 위에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훗날 쓰여질 수 있는 일들이 혹시나 나 자신이나 주위에 있는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히 묻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집안에서 자라나는 이 세상 아이들도 모두 이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런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또한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내 친구는 누구인가요? 사람이 60살이 넘으면 살아온 나이를 세지 말고 내 주위에 싸구려 음식 하나라도 가끔 함께 나누며 먹을 친구나 이웃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아야 합니다. 많을수록 인생 성공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뜻한 정을 나눌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을 이기적으로 헛되이 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순덕 아줌마처럼 밥 한 끼를 이 추운 겨울을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착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수상자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길 이곳으로 내빈 소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